한국에 유학을 온 여러분들 자주 방문하는 그런 곳인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한국 사람들도 자주 방문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. 바로 편의점인데요. 한국 생활에 적응을 빨리 하려면 일단 편의점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. 편의점 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음식 같습니다. 삼각김밥, 도시락, 라면, 냉동만두 등 다양한 먹을거리가 떠오르죠. 택배 발송을 하려고도 자주 가게 됩니다. 그리고 갑자기 한밤중에 아픈데 약이 없으면 이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. 해열제인 타이레놀, 브루펜 시럽이 있고요. 그 외에도 소화제, 감기약, 파스가 있습니다. 교통카드 충전이 공장제 쓰레기 봉투도 핸드폰 고속 충전. 일단 뭔가가 필요하다 싶은데 어딜 가야 구할 수 있을지 좀 막막하다 싶을 때는 일단 편의점에 가면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.